네, 반갑습니다. 오늘 육조단경, 오늘 84쪽입니다.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84쪽의 맨 밑에 단 마땅히 아십시오 부분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아십시오. 본성에는 본래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비와 같아서 빗물은 하늘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일으킨 것으로서 이 비가 일체의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유정과 무정을 모두 적셔 윤택하게 해주다가 그 모든 빗물의 흐름이 다시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 역시 이와 같습니다. 본성에는 본래 우리의 본성에는 본래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는 이 소리는 우리는 본래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은 누구나 반야 그러니까 반야가 지혜죠. 반야 지혜가 이 깨달음의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원래 본성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말 자체 또 지금 이 말 자체에서 말하는 바가 본성에는 우리의 본성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 본래 반야지혜가 갖춰져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짜의 분별이라는 분별 생각 망상이라는 이제 가짜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짜에 어두웠을 뿐이지 우리의 본성은 본래 반야지혜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늘 스스로 지혜로서 관조해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 문자나 방편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문자 하면은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얘기거든요. 문자, 언어, 개념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우리는 중생인 이유는 문자와 개념과 언어, 분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지혜를 놓치고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고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걸 딱 제가 이걸 들자마자 스님이 손으로 저 앞에 있는 내가 아닌 저 나와 내 바깥에 있는 저 스님이 손으로 컵을 들었구나. 또 요 안에 물이 있겠구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자동적인 이제 분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기 여기라는 거 빼고 그 언어니까 그것도 언어고 분별이니까 빼고 또 여러분이 나다 저 스님이다 하는 이런 또 언어 말 개념도 빼고 문자도 빼고 이게 컵이다 하는 언어 개념 문자 분별을 빼고 물이다라는 분별도 빼고 그런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관조해보란 말이죠. 여기 그랬어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로서 관조해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진짜 그런가 보란 말이죠. 우리의 본성은 지혜로서 늘 관조해보고 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의 본성이 지혜로서 늘 관조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에 의지하지 않아요.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본성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보란 말이죠. 스스로 지혜로서 간주해 보아서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컵이다라는 언어 물이다라는 언어 스님이 손으로 컵을 들고 있다라는 언어 다 빼고 그냥 스스로 간주해 보란 말이죠. 분별 생각 언어 개념 다 빼고 그래도 이거는 지금 보고 있죠, 그죠? 보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스님이 컵을 왔다 갔다 흔들고 있구나 이 생각 빼고 이 개념 빼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관조해 보란 말이죠. 관조해 봐라 이 소리가 아니라 그냥 관조해 보고 있죠,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갓난 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어 하나도 모르겠죠? 분별 없겠죠, 그죠? 완전 갓난 아기. 갓난 아기도 눈은 있어요. 눈은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움직임을 확인은 해요. 알긴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지는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컵이다라는 언어도 모르고 스님이라는 언어도 모르고 저 사람이 스님인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 움직임은 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어찌 보면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주해 보는 그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주해 보는 이 성품은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걸 마땅히 알라는 거죠. 자기 본성에는 이러한 지혜가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본래 스스로 관주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분별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게 나의 본성이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그냥 이걸 확인하듯이 이 소리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아 스님이 저기 컵 받침대를 두들기는구나 이렇게 생각 개념 문자 언어 가지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갓난아기 같이 그냥 순수하게 분별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관조해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관조해 본다는 말은 관조, 비추어 본다는 말은 관조라는 말이 보는데 이렇게 비추어 본다는 얘기잖아요. 조견한다, 뭐 관조한다 이런 거 비추어 본다는 말은 어떤 봄을 얘기하느냐 하면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 거울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듯이 아는 그 봄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관조라는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 뭐 관한다, 조, 비추어 본다, 조한다, 또는 뭐 안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 것 같이 비추는 성품이 나에게 본래 갖춰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자기 본래 성품이다, 이 소리죠. 그럼 보세요. 이 소리가 들릴, 그러니까 이 거울은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 거울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은 이게 경대가 있고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컵이 오면 컵을 비추죠. 시계가 오면 시계를 비추고 세상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비추는데 얘는 비추기는 하는데 분별은 안 하죠. 얘가 거울이 똥을 비춘다고 뭐 역겨워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비춘다고 좋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추는 거울은 육조 스님이 앞에서 말한 이 본래 무일물이다라고 하면서 이 거울은 경대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거울이라는 뭔가 이렇게 틀도 없고 뭔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이 거울은 거울이 새까맣게 오염돼 있거나 거울에다 누가 뭐 검은색 색연필로 막 색칠을 했거나 이거 오염을 시키면 거울이 있는 그대로 못 비추잖아요. 거울에다가 뭐 빨간색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버리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지 않고 빨갛게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이 거울이 텅 비어서 어디도 오염되지 않아서 거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오염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잖아요. 이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거울,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마음 거울이라고 이제 고경, 마음 거울이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즉 나에게 있는 이 마음 거울의 성품을 확인하는 게 그게 바로 견성이란 말이죠. 나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마음 거울을 확인하는 것. 이 마음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춘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이 거울은 물질만 비추지만 마음 거울은 색성향 미촉법을 다 비춘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뭐 견문각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보이는 것도 비추고 여러분은 이 보이는 걸 다 그냥 비추잖아요. 알잖아요. 이게 보이는 게 다 안단 말이에요. 해석하고 분별하고 말 따라가지 않고도 그냥 알고 또 아는 성품이 있죠. 또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를 어떤 소리라고 분별하기 이전에 벌써 이 소리를 아는 그 자리가 먼저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소리가 난다라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추는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판단은 못해도 이 소리 자체를 알아요. 강아지도 알고 고양이도 알고 갓난아기도 알고
냄새도 비춘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면 우리는 이게 무슨 냄새다 미세하게 알고 모르는 건 분별이 하는 거지만 그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비춘단 말이죠. 맛보는 것도 이게 예민하게 이건 무슨 맛이고 저건 무슨 맛이고 막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그건 분별이고 그건 분별심이에요. 근데 그냥 맛을 맛이 있다라는 그 원초적인 분별하기 이전의 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비춘단 말이에요. 감촉도 마찬가지고 감촉도 근데 이 분별 이전에 비추는 게 진실하지 분별로 비추는 거는 진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한 망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감촉이다 모든 걸 이 감촉을 비춘다고 했잖아요. 감촉을 비추는데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감촉이 어떤 감촉이든 감촉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순수하게 아는 분별 이전에 아는 거예요. 이 감촉을 이 손을 이렇게 감촉을 느꼈어요. 감촉을 느껴서 그냥 감촉을 느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게 이제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분별을 쫓아가면 이거 그럼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아는 게 끝인데 이게 이제 분별 없이 아는 건데 비추는 건데 분별이 올바르지 않은 이유는 망상인 이유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의 손을 이렇게 부딪혔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부딪혔다. 그러면은 좋은 느낌이 나겠죠? 혹은 중고등학교 때 한참 막 설레는 사춘기 시절에 내가 정말 사랑하던 혼자 몰래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내 손을 이렇게 딱 잡아줬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제 동생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자기를 되게 좋아하던 친구였었는데 자기도 좀 마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어쩌어쩌한 상황길에 내가 뽀뽀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쓰러졌대요. 너무 좋아서. 근데 보세요. 그냥 그 다음이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지.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다음이 그 접촉이 그 똑같은 접촉인데 처음엔 내가 이 사람이 이 접촉이 일어났는데 별 생각이 없었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천하의 유명한 그 살인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어떤 누군가다 그러면 그냥 이 접촉이 갑자기 막 소름으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접촉인데 분별을 따라가면 좋아 죽겠거나 싫어 죽겠거나 그러면 이 접촉 이것이 진실하지 여기서 그 두 번째 자리 떨어져가지고 좋거나 싫거나 하는 건 다 개념이죠. 그 개념 분별은 이 법이 아니란 말이죠. 분별은 법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그 분별을 따라가니까 사람을 10명 손을 잡으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쫓아간단 말이죠. 냄새 맡고 맛보는 것도 그렇죠. 냄새 맡는 게 어떨 때는 그냥 냄새 맡고 그냥 냄새가 난다는 걸 아는 그 자리는 분별하기 이전 자리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냄새를 맡고 나서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는 또 그 분별 내용을 쫓아가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땀을 흘리고 왔을 때 그 땀 냄새가 난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맡으면 그것조차 사랑스러울 수 있거든요. 내가 아주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것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눈, 귀, 코, 혐음 뜻이 색성향 미축법을 접촉할 때 접촉하자마자 바로 비추어 관조해서 비추어 아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본래 성품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될 게 있나요?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분별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첫 번째 자리, 그 비춤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의식, 분별심, 분별심을 쫓아가가지고 분별심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분별이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색성향 미촉법이, 아니, 안입이 설시는 육근이 색성향 미촉법 육경을 촉하면, 접촉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눈, 귀, 코, 혐음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여섯 가지 의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한다. 그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하면서 만들어진 자기만의 의식, 의식의 세계. 그것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라고 여기고 그렇게 의식으로 판단한 세계를 세계라고 여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세계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 무경,
유식 오로지 식뿐이다. 바깥 그런 실제적인 경계는 따로 없는데 그 바깥의 경계를 가지고 내식대로 해석하고 조작한 유식 오로지 식일 뿐이다. 식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은 내가 의식으로 창조한 분별로 창조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가 분별로 창조한 세상은 진실하지 않은 이유가 분별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불교하면 아 불교는 좋은 이미지 진리 참 좋은 것 이렇게 우리는 불교라는 이미지를 내 안에서 내 세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타종교 아주 독실하면서 아주 배타적인 타종교니다. 그러면 불교하면 아주 되게 싫은 종교 아주 그 사이비 외도 같은 종교 이렇게 그 사람에겐 창조되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어제 들었어요. 누가 뭐 대깨문이 어쩌고 그러길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 뭐라 했더라 아 뭐라 뭐, 하, 아 이게 말이 맞나? 대깨문에서 무슨 뭐 뭐죠? 대가리 아니겠죠? 맞나? 뭐 하니까 이게 뭐 뭐가 깨져도 뭐 문재인이 돼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 부른대요. 그럼 보세요. 대통령이 한 명 있어요. 우리나라 뭐 여당 야당 쪽에서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한 분의 정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나는 너무 좋게 보고 열렬히 응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적대시하면서 너무너무 싫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는 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저렇게 보는 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적당히 중간적으로 보는 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이건 자기에게서 드러난 대통령일 뿐이지 그 대통령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만들어낸 대통령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을 진짜 그 사람을 진짜로 보려면 어떻게 보는 게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과 판단 분별을 통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분별된 결과만이 드러나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거나. 근데 분별하지 않고 보면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기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 성품을 확인하는 게 갓난아기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갓난아기는 그냥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춰보는 것은 판단 분별을 다 하면서도 판단 분별하지 않는 것, 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무위법, 무위행 이런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듯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분별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더라도 마음 공부에서 예를 들어 깨달은 도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다 보수가 된다, 다 진보가 된다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자기 분별은 다 있다. 그러나 그 분별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 분별이 분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필요에 따라 선택은 할지언정 내가 선호는 할지언정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일 뿐이지 분별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한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만 분별이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분별함이 없이 분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진실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에 눈 뜨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판단하잖아요. 자기 분별로 보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그 다 자기 분별이에요. 분별은 할지언정 그 분별을 믿지 않고 실체라고 집착하지 않고 본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분별을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되 분별에 집착 없이 본다. 그 마치 거울이 비추듯이 본다. 이렇게 비추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느냐? 본래 갖춰져 있죠. 본래 이렇게 본래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확인 다 되고 있거든요.
이거 못 듣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본래 갖춰져 있는 성품이에요, 이것은. 원래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성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제 마주 어록을 일요법회 때 했는데 거기 본유 금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은 이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품은 본래 있는 것.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던 것을 찾아야 된다. 변하지 않고. 나에게 본래 있던 것을 확인하는 거지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는 본래 반야지혜가 이미 갖춰져 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주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문자, 판단, 해석, 분별, 언어, 개념 여기 의지하지 않고 그냥 보는 첫 번째 자리에 지혜로서 관주해 보는 이게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비유하면 비와 같아서 빗물은 하늘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일으킨 것으로서 그렇게 믿었다 그랬죠. 이 당시에는 이 비가 일체의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유종과 무종을 모두 적셔 윤택하게 해주다가 그 모든 빗물의 흐름이 다시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가고 막 초목에게 가고 유종과 무종에게 갈 때는 큰 나무에게 나무를 키워주기도 하고 또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컵 속에 담기기도 하고 음식에 뭐 육수가 되기도 하고 짐승의 몸에 들어가면 짐승의 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만물을 다 살린단 말이에요. 만물에게 가서 다 그것으로 화해서 그것이 되어서 그것으로 화한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흘러서 하나의 바다로 가는 것 같이 하나의 바다로 갔을 때 하나의 물인 것과 같이 분별된 그 삼라만상으로 가 있을 때는 다 다르게 드러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의 바다로 흘러다른 것처럼 마치 그것과 같이 이 법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 분별될 때는 다 다르게 분별되지만 즉 파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다른 파도지만 그 모든 파도가 하나의 바다이듯이 물이라는 게 각자 일체 중생이나 초목이나 유종 무종 이런 모든 존재들에게 가서 그것이 되었을 때는 뭐 사람의 피가 되기도 하고 나무의 수액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막 변화하지만 그 변화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의 물인 것처럼 결국에는 이 한법이다. 둘로 나뉘지 않는 이 하나의 불이법이다. 이 불이법의 하나의 지혜, 이 진실, 이 본래의 성품 이것이 누구에게나 산천초목 어디든지 삼라만상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 다 갖춰져 있다. 이 얘기를 이런 식의 비유를 든 거예요.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반야의 지혜는 결국엔 이렇게 모든 물은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듯이 결국 바다에서 하나가 되듯이 일체 중생은 결국에는 바다에서 만난다. 하나의 바다에서 하나의 진실 불성 그러니까 귀의 한다 이러거든요. 삼귀의 나의 본래 성품은 바다이기 때문에 나의 본래 성품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 본래 법 본래 승 청정한 승 이 불법성 삼보가 나의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게 자성 삼보라 그러거든요. 내가 본래 이렇게 깨달은 불법성 삼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모든 물이 어디를 돌고 돈다 할지라도 결국엔 바다에 가서 하나로 만나잖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은 분별을 쓰느라고 다 분별된 대상에 가서 생각이 꽂혀 있으니까 허망한 망상으로 분별된 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좋아하고 저건 싫어하고 하면서 취사간택의 놀이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에서 하나가 돼요. 일심의 바다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걱정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나. 죽고 나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발설지옥에 떨어지고 아주 막 추운 지옥, 아주 뜨거운 지옥 이런 온갖 지옥을 막 구천을 떠돌겠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고 나중에 늙어서 병들면 어쩌나 온갖 생각 망상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쓸모없는 전혀 쓸모없는 망상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흘러가는 물처럼 지금은 다 다른 중생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몸에도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 물은 전부 다 바다로 가듯이 우리는 결국에는 불성으로 돌아간다. 진리로 돌아간다. 본래 지혜로 돌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운명이고 왜 그럴까요? 본래 부처니까 부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부처지. 지금 돌아가 있지. 지금도 부처인 것이지. 다만 내가 부처가 아니라고 망상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삼라만상이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진실이에요. 총목보리 보면 보는 것이 그대로 보리 깨달음이다. 제법실상 제법은 일체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은 그대로 실상이다. 온전한 진실의 모습이다. 제법 개공이다. 제법은 모든 것은 그대로 텅 빈 공한 것이다. 공한 이 법이다. 법이다 이 소리예요. 법의 특성이 공이니까. 그거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우리의 삶은 근원에서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그러나 모양을 쫓아가면 좋고 나쁜 날들이 교차 반복되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괴롭죠. 그러나 비참하고 괴롭고 못났고 능력 없고 이 문제투성인 이대로 오늘도 좋은 날이고 문제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분별의 자리에서 보면은 스님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돈도 없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막 서글퍼 죽겠는데 어찌 이대로 좋은 날이라고 하고 어찌 이대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스님이 아직 젊어서 가까운 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분별의 세계만 봐왔다 보니까 저는 지금 분별 이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 말 다 틀렸죠. 지금 출세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간의 세간경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판단하면 제가 하는 말은 다 틀렸습니다. 이 분별의 눈으로 가지고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부처님 법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지금 아예 자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아세요? 내 머리로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 안 되면 저 사람 틀렸다. 지금 이거는 지금 세간에서 지식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종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처님 법문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스승에 대한 스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종교는 왜 그럴까요? 죄다 틀린 말만 하거든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틀린 얘기예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틀린 얘기거든요. 생사가 본래 없다.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문제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다.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거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 죽을 수도 없다. 세상이라는 게 따로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내 마음 위에 왔다 간다. 이게 어떻게 생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범접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설법의 장에서는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설법할 때만 이런 얘기를 하지 일상생활 살 때는 그냥 똑같이 분별의 세상을 살죠. 사람들하고 분별하면서 분별한 얘기하지 법문하는 자리가 아니면 아, 오늘 잘 지냈느냐 밥은 먹었느냐 잘 계셨어요 하신 일은 잘 되세요 아이고 잘 되셔야 되는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몸 좀 빨리 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몸 아픈 사람한테 가서 아픈 게 본래 없어요.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세간에서는. 법의 자리에 서니까 이해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 안 되니까 저 얘기는 다 틀렸구나. 그렇게 들을 것 같으면 이제는 이게 안 듣게 되겠죠. 이제 당연히 안 듣겠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왜 듣겠어요? 내가 지금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그냥 일단 믿음을 가지고 들어보자.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자꾸 내가 듣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그럴 것 같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슴으로 그냥 뭔지 모르게 와닿기 시작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문 듣는다고 막 바로 이거 성품이 확연하고 이러지 않는 이유가,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제가 1년을 들었는데 여전히 모르겠는데 이래도 괜찮나요? 괜찮다 마다요. 1년 만에 안 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5년 10년을 듣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상관없단 말이에요. 늦게 되는 건 뭐 상관없다. 왜 그럴까요? 분별의 눈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분별의 습관을 조복받고 이 분별 아닌 자리를 법문을 들으면서 그게 내 가슴으로 이렇게 좀 수용되는,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이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법문들이 그냥 수용된다는 거는 곧 삶이 수용된다는 거거든요. 통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수용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법문을 듣는 걸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분별의 습관을 자꾸 조복받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공부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의법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법문을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공명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공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된다는 생각 안 해요. 나는 모르니까. 1년 전에도 모르겠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깜깜한데요? 공부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삶을 통째로 수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삶에는 분별에서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이 섞여 있지만 무분별지에서는, 이 반야지혜에서는, 그냥 이 비춰보는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정말 그렇네 하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에는 완전히 가슴으로 소화가 안 되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이제 좀 간격이 있죠. 근데 괴로움에 처하고 나서 괴로워 이랬다가 그래서 내가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인데 스님이 수용하라 그랬지. 그래도 수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한번 괴로워서 한 펀치를 한번 맞고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하다가 좀 노력해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런 식의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라 그래요. 유의 조작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좀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것 또한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수용해라 하고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래 내가 한번 통째로 한번 수용해보자 이렇게 유의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법문을 꾸준히 듣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억지로 이제 이걸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상하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문득 깨달을 이상하다 내가 어느 날부턴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허용하고 있네 삶을 나도 모르게 삶을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있네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네 그냥 삶을 신뢰하고 있구나 삶은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 결국에는 진실밖에 없다는 법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흔쾌히 허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져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일어날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죽는 거 문제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는데 내가 죽는다고 망상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소화가 안 될지라도. 그래서 삶을 그냥 허용하게 돼요. 두려움 없이. 근데 그게 내가 속삭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용해야 돼, 수용해야 돼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끊어지고, 그 저절로 수용이 돼버려요. 물론, 그럼에도 자기 분별은 올라오는 게 보일 수는 있죠. 즉, 얘는 지가 할 일을 해요. 얘는 지가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도 얘는 지가 할 일을 해요. 즉, 자기 생각은 자기 분별할 거 해요. 그러나 이 분별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늘 보고 있다 보니 그 분별이 힘이 없을 뿐이지. 거기에 막 집착, 구속 당하지 않을 뿐이지. 두려움이 없어져요. 막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아요. 제가 지난주 갑자기 이제 동생하고 누님께서 제가 절을 이제 했다고 하니 이렇게 왔다 가기도 한번 보러 온 거예요. 이제 동생이 이제 뭐 가족 이렇게 이제 병원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 형도 백신 맞으면 좋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좋긴 좋지. 왜냐면 우리 신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만에 하나라도 내가 걸려서 신도님들이 갑자기 피해가 되거나 이러면 좀안 좋으니 하면 좋겠지. 근데 뭐 내가 나한테까지 올라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요즘에 그 잔여 백신이 나도 잔여 백신 카톡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다. 근데 이거 다 역만 나와서 안 되더라. 그랬더니 그절 가까운데 거기 영어로 나오는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두 군데 전화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도 됩니까? 물어보면 100%다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근데 의외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그 앞에 병원에 한두 군데 전화번호를 했더니 되게 반갑게 바로 적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두 군데 다한 하루 이틀 만에 전화가 다 오더라고요. 다 와서 잔여 백신 남았다고 오라고 의외로 그렇게 또잘 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예약 오면 됩니다 이랬다가 이제 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전화가 와서 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놔뒀더니 또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리 해놨던 사람에 한해서만 뭐 9일 이전까지는 해도 된다더라 뭐 이래서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가서 이제 맞았습니다 저는. 맞았는데 그 맞고 나자마자 이제 그 앉아 있어야 된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 된대요. 맞고 나서 대기하고 한 30분 앉아 있어야 된대요. 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한 10분 내로 쇼크가 오거나 이렇게 뭐 쓰러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스마트폰을 딱 꼈는데 거기에 제가 부산이었잖아요. 마침 스마트폰 딱 꼈는데 부산에 잔여 백신 맞은 50대가 맞고 나서 죽었다. 이런 기사가 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백신 맞고도 몇 명이 죽었다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에고는 자동 반사적으로 인연 따라 생각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헐,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것뿐 아니라 제 어렸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사고가 나서 빨리 죽거나 병이 나서 빨리 죽거나 남들이 병원 가서 무슨 병 걸렸다 이러면 나도 그병 걸리는 거 아니야? 제 어릴 때 저희 그 사촌 6촌쯤 되는 형님들 집안이 있었는데요. 그 집안에 형님부터 사형제가 남자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형제가요. 똑같은 암으로 거의 비슷한 나이대에 50대 초반쯤 되는 비슷한 나이대에 차례차례로 네 분이 다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어린 나이에 덜컥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도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누군가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어떤 병으로 몇 살쯤 죽었다 이러면 자동으로 그 밑에 동생은 나도 저러는 거 아니야 하고 근심 걱정에 시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속삭임의 구조를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죠. 에고에서 그런 생각이 탁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케이. 어차피 백신을 막, 사람이 죽는 것은 진리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돼야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진리로서 드러나요. 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난. 아니, 방과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조차 허털 아무데나 떨어지지 않고 정확히 자기가 떨어져야 될 자리에 떨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법계는 다 법계의 진실, 인연 따라 정확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서투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엔. 내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에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나는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일은 있고 저 일은 있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전부 다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업장이 소멸될 기회가 되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 괴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고 깨달아야 하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죽어야 하니까 죽어야 한단 말, 죽는 거란 말이죠. 죽는 게 서글픈 일만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호상, 뭐 좋게 죽으면 호상이라고 그러고, 뭐 나이 몇 살 이상 돼 죽으면 호상이라고 되고, 빨리 죽으면 뭐 이건 뭐랍니까, 뭐안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죽으면 똑같은 죽음이지 좋은 죽음이 있고 나쁜 죽음이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을 그냥,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코로나가 와서 내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코로나가 온 다음에 코로나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많이 걱정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시골에 사시는 노보살님들은 특히 그 되게 두려우셨대요. 왜냐면 지금 이 나이에 코로나 걸리면 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코로나 걸려서 죽었으면 그때가 그냥 내가 죽어야 될 때인 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숙명론을 얘기하는 건또 아니에요. 숙명론, 운명론 이런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온전히 그냥 이게 어떤 법칙이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수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수용, 완전히 통으로 수용하게 돼요. 그렇게 삶과 죽음조차 수용하게 된다면 뭔들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뭔 등을 하고 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하고 사는 거지. 아, 백신 맞아 죽을까봐 못 맞겠어요. 그러면 운전도 하면 안 돼요. 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백신 맞고 죽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행기 못 타요. 비행기 추락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연 따라 완전히 맡기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죠. 완전히 허용하게 돼요, 삶을. 그러니 생사를 내맡기게 됐다면, 허용하게 됐다면, 살면서 일어나는 하나하나 그런 거에 뭐 크게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이러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사태평하단 말이에요. 만사 오케이가 된단 말이죠.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산다. 부처님처럼. 부처님같이 일을 다 해마치신 분이 이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부처님처럼? 우리나라 수십 배 되는 그 넓은 인도 땅을 끊임없이 80세 되실 때까지 끊임없이 걸으면서, 끊임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인도에 16개 나라가 있다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들이잖아요. 땅이 그리 넓으니까. 그럼 그 16개의 나라를 다, 어지간한 나라들 다 다니면서 교화를 하셨는데, 그거 여기 서울에서 인천 가는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다니는데 그때는 뭐 차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뭐 중국, 북경, 일본 뭐 이런 정도의 거리란 말이죠, 이를테면. 근데 그 거리를 늘 걸으면서 열정적으로 포교하고
사람들 만나고 괴로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괴로움을 소멸시켜주고. 그래서 저 역사학자들이 그런다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 자기 단 생애 동안, 짧은 그 생애 동안 이렇게까지 큰 성취를 거둔 종교인, 종교 교주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 사람이 잘 없었다. 16개 모든 어지간한 나라마다 가면 너도 나도 왕이, 장자들이, 사람들이 막 그냥 절을 지어서 공양 올렸단 말이야. 부처님, 제가 절을 이미 지어놨으니 제발 좀 와서, 평생에 한두 번이라도 좋으니 와서 법문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스님의 제자라도 좀 파견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절을 당대에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종교 지도자분들, 아주 좀 쉽게 말해서 단시간대에 확 성장을 이룬 종교 지도자분들이 뭐 서울에 잘 되는 종교, 이제 뭐 절이든 교회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부산도 내고, 대전도 내고, 대구도 내고, 큰 도시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종교인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당시 교통도 없고 이러던 때에 그런 엄청난 열정적인 포교 교화를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스님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너무 힘 빠지고 힘없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놀고 먹고 그러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그랬냐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사람이 도를 깨달아도 배고파 죽겠으면 어떨까요? 배고파 죽겠으면 도를 깨달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운을 돌려가지고 배부르게 만들까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배고프면 천하의 부처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든 뭘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은 뭐 국어를 해서 먹든 탁발을 해서 먹든, 아니면 법회를 해가지고 법회 후에 후원해주는 것을 먹든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은 더욱더 하죠. 돈 열심히 안 벌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깨달음을 얻은 직장인들 지금 많아요. 깨달았다 이런 말은 좀 너무 거창하고, 이 법의 자리를 확인하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직장인분들 꽤 많아요. 그분들 직장 다 때려치느냐? 안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해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된다 그러죠.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잘 된다. 오히려 진급도 더 잘 된다.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정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건 진짜 사기꾼들 멘트죠, 이런 건. 그러나 또 사기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그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건 아니죠. 기도하면 대락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확실해 그거는.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 뭔가 기도라도 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뭔가 하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고 뭔가 믿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굴 믿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어요? 이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내가 굳게 믿고 하나님이 부처님이 해주실 거야 굳게 믿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마음은 나니까. 그러니까 내 열정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걸 통해 자기 힘을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복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단 기도하는 사람이,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죠, 당연히. 종교 없는 사람보단 종교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아마. 물론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 에너지를 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단정적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그건 사기꾼 멘트란 말이죠. 기도하면 안 되는 것보단 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100일 기도한다고 수능시험 다 잘 봅니까? 잘 보는 사람만 와가지고 스님 내 아들 어디 갔어요? 사람들 박수 받고 신나하지만, 그때 100일 기도한 많은 사람 가운데 떨어진 사람은 그냥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지, 설마 스님의 기도가 부족했겠나,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이렇게 우리는 본래 반야제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다로 가요. 본래 부처라는 자성의 바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식들이요. 낮은 근기의 사람이 낮은 근기의 사람이 이 돈교 법문을 듣는 것은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만나면 모두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도 원래 갖추고 있는 반야의 지혜는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법문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기 낮은 사람이 이 돈교 법문, 뭘로 깨닫는 이 돈교 법문을 듣는 것은 뭐와 같으냐?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만나면 막 다 쓰러지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무분별지의 법문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이제 댓글을 많이 쓰잖아요. 댓글에다가 욕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막 욕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욕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욕은 그냥 한두 번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 강의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영 아닌 거라. 왜? 분별의 기준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욕 한마디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죠. 다시 안 들어요. 다시 들을 사람 같으면 욕을 안 하죠. 그 정도의 내가 마음을 연 사람 같으면. 이것처럼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기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밀교라는 말도 있듯이 스승과 제자 간의 사자상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법문은 공개적으로 못했어요. 옛날에는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기 쉬웠어요. 옛날에는 이거 너무 파격이잖아요. 이 파격적인 얘기 했다가는 이 시대를 뒤집을 만한 혁명가로 낙인 찍혀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부처님도 그랬듯이 외도들이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이 사람이 도를 얘기를 한다. 그럼 소리소문 없이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실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섣불리 이 법을 아무에게나 얘기를 못했어요. 근기가 있는 사람, 즉 이 무분별지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근기 테스트를 해보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도 행자 처음에 출가해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찾아오면 바로 법을 안 가르쳐줘요. 6개월 동안 행자 교육을 하고, 옛날엔 1년, 2년, 3년 행자 교육을 했단 말이죠. 옛날 선사 스님들 전부 다 제자들을 제자 되겠다고 찾아오면 바로 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늘 법을 가르쳐 보이긴 했지만, 직진심을 하긴 했지만, 그 제자들이 그 직진심을 알아볼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그냥 잡일만 시키는 거예요. 같이 밥 해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농사일하고 그러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선사 스님들 일화 보면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경우가 있어요. 제자들과 한 1년 동안 이 스님을 모셨어요. 1년 동안 모셨는데 이 스님이 법을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법을 깨달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이 스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스님 뭐 이게 뒤치다거리나 해주려고 온 줄 아십니까?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것도 시키든지, 법도 안 가르쳐 주고,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느냐? 이 법을 알려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스님 같으면 법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법이라면 나한테도 있는데, 아니 스님한테 무슨 법이 있습니까? 나한테 한 번도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을.
그럼 무슨 말 하는 것이냐? 난 너가 여기 처음 온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법을 숨긴 적이 없고 늘 법을 가리켜 보였다. 너가 밥 해오면 밥을 먹었다. 차를 가지고 오면 차를 마셨다. 이 사람이 인사를 받아줬다. 그게 직진심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깨닫고 보면 그게 다 직진심인데 분별지로 보면 전부 다 분별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하니 그래 그래 그럼 잘 기왕 갈 거면 어디 어디로 가거라, 어떤 스승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도 계시고, 그래 그럼 너 가라 그렇게 해서 제자가 이만큼 간단 말이에요. 가는 뒤통수에 대고 누구야 부릅니다. 그럼 제자가 예 하고 돌아보면 도가주 가라 이러든지, 이건 누구냐 이게 도다 하든지, 누구야 했는데 획 돌아보면서 그때 바로 알아서 깨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막 대중복문 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긴 해요.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근기 낮은 사람은, 근기 낮은 사람이 이 동교법문을 듣는 것은 마치 뿌리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만나면 다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욕한다니까요. 제가 20대 때 큰 스님들 법문 듣고 욕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기 낮은 초목이 작은 초목밖에 안 되는 게 큰 비를 만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법문을 그래도 내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듣게 된다. 그 숙세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 오랜 비유로 든다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이거 여러분, 이거 장난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장난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장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장난이겠어요? 이거 그냥 심심한데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 나도 공부하다가 뭐 어쩌지 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마음 가지고 딱 해서는 뭐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간절해야 된단 말이죠. 진지한 자세. 그러니까 진지한 자세가 막 심각해질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들어도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내가 한번 이 공부를 한번 진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정진바람이라고 하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도노 견성이 됐든 해오가 됐든 그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인한 다음에 다 이 그 이후의 과정이 너무 뭐 지겹달까 내지는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고자 되기 금방 나가 떨어지기 쉽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정진바람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단시간에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막 그냥 내가 한번 빨리 깨닫고 끝내버리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부가 다시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정진바람이 오래 달리기예요. 평생토록 하는 것이고, 이 해오냐 정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해오 정오라는 말이 있어요. 해오는 이해하는 깨달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머리로 가볍게 이해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슴에서 어느 정도 뭐랄까,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정확하지 못해서 어떻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가슴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어떤 체험적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좀 체험에 어느 정도 동반된 이해가 해오라고 불러요.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이 해오를 도노라고 했어요. 해오를 도노 견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오를 통해서 견성을 하고 나서 이제 점수를 오래 해야 한다. 그 점수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중생의 어떤 현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증오하는 과정에서 내 안목이 자꾸 달라지고 공부가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제 안목이 밝아져서 내가 결국 증오라는 더 이상 물러날 데 없는 확고부동한 깨달음에 딱
도달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구자 진울 스님이. 근데 또 이제 어떤 다른 스님을 예를 들어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진울 스님을 아주 그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도노 점수 아니다. 해오는 깨달음 아니다. 그런 건 깨달음 아니다. 완전한 증오만이 깨달음이다. 그때 도노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스님이 맞고 어느 스님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잖아요. 말. 도노라는 말이잖아요. 말. 말이 뭔 중요해요. 해오가 도노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증오를 진짜 도노라고 해야 하는 측면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해오라고 했을 때 해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이미 도노 돈수까지 끝난 법의 자리에서 보면 해오라고 했을 때도 그게 도노 돈수까지 끝난 걸 수가 있고 또 현상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해오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점수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거 아직 도노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도노라고 해버리면 자기는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오는 온갖 망상들이 또 일어나요. 주로 크게 일어나는 망상이 나 도노했다고 했는데 난 왜 이렇게 분별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왜 난 이렇게 계속 안목이 밝아지지 못하는 거지? 난 옛날하고 똑같지? 같은 시기에 분별이 또 일어나요. 그거는 내가 깨달았다는 하나의 상을 또 덧붙여 놓으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경계하느라고 성철 스님께서 완전한 도노 돈수만이 진짜다. 이 공부에는 점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증오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측면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 측면에서 본다면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본다면 해오는 아직 다 아니다. 다 된 게 아니다. 아직 멀었다. 공부인이니까 깨달았느냐 하는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마라. 그러니 뭐 아무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을 때는 그냥 공부인인 거죠. 공부인인 거지. 여전히 공부인인 것이죠. 그것도 바람직한 일견. 공부인들에게는 아주 또 바람직한 부분일 수 있어요. 성철 스님의 그 또 안목도. 어느 게 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러나 도노 점수가 됐든 도노 돈수 우리 근대 선지식 유명한 스님들 중에도 도노 점수적인 측면을 딱 얘기하는 분 도노 돈수적인 측면을 딱 얘기하는 이렇게 나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나뉜다고 보는 거지 이제 제 안목에 봤을 때는 그 스님들이 진짜 그렇게 나뉘었다기보다는 그 스님들은 그런 측면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런 삿된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도노 돈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의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는 도노 점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도노 돈수가 맞아 하고 쥐거나 도노 점수가 맞아 하고 쥐면 그거는 다 삿된 견해예요. 견해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견해를 쥐고 있는 것은 정견이 아닙니다. 그 스님들은 그냥 그걸 그때 인연따라 쓴 거지 거기에 딱 이것만이 진리라거나 이게 내 법이라거나 이렇게 쥐지 않았다고 봐요. 그랬다면 그것은 바른 법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니 제가 전에 수신결 공부했을 때 진울 스님의 말씀처럼 현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노 점수적인 측면이 분명하게 있고 또 이 해오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해오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분명히 해오 이후에는 안목이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바뀐다니까요. 공부가 달라져요. 공부의 경계가. 그런 측면에선 해오를 통해서 그냥 그러나 해오라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공부하는 이 처에서는 깨달았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할 수도 없다.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성철 스님 말씀처럼 그건 아직 깨달음 아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냥 견처가 조금 열렸다 정도의 표현. 굳이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게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뭐 해오 정도? 아직 난 공부인이다 멀었다 이런 정도의 용어 정도를 쓴다 겸손하게 이렇게 쓰면서 그냥 꾸준히 공부할 뿐이지 내가 뭐 도노했느니 깨달았느니 이런 거는 용어가 오염돼 있는 용어라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
우리가 해오라고 이름 부를 만한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도 법회 때도 몇 번 말했지만 내가 뭐 도노했느니 견성했느니 이런 말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이 도노 돈수 확실하게 증오가 되기 전에는 깨달았니 이런 말은 입에 담으면 공부에 아주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또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자 끝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현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업을 조복하는 게 남아있는 것이지 한 발 나아가서 사실은 해오가 됐든 견성이 됐든 자기 성품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이대로 부처예요. 법의 자리에서 보면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대로 도노돈수라니까요. 그게 이 육조단경의 도노사상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도노사상을 얘기하잖아요. 본래 부처다라는 얘기를 하죠. 본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본성에는 본래 반야지혜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 반야지혜의 작용,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지금 이미 그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깨달음의 측면이 누구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냥 깨달음 그 자체예요. 그러니 법의 자리에서 보면 중생도 깨달아 있는데 해오가 깨달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현상적인 또 우리의 이 방편의 현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이름 붙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스님들이 정말 부처님처럼 되기 전에는 늘 미진한 줄 알고 늘 부족한 줄 알고 내가 다 됐다 하는 것도 망상이다. 그런 망상 부리면 더 이상 공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들 뭐 몇몇 봤거든요. 물론 그분의 공부가 깊어진 거는 알지만 난 공부 다 됐다 이렇게 보는 분도 간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최고의 상수제자라고 했던 가섭존자에게 몇 번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가섭아 그렇게 너는 이걸 볼 수 없다. 너의 공부는 아직 열애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열애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아직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가섭조차 부처님이 보기에는 완전 유치원생인 거죠. 그런데 가섭존자가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우리 인류 역사 속의 성자들의 반열로 본다면 부처님 빼고는 얼마나 탑 오브 더 탑이겠어요. 인도의 수많은 성자들 뭐 가섭존자에 미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섭에게 넌 아직 완전히 부처님처럼 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내가 공부 됐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부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더 내가 부처님처럼 이렇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이 공부가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가려는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만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공부의 효능을 효과를 현실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 괴로움이 가벼워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명백하고 확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현실적으로 뭔가 신비적인 마음 상태로 바뀌고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나 이런 어떤 비일상적인 마음 상태로 바뀐다든지 내가 늘 깨달음의 상태에 안주했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왔다 가는 것이지. 깨달음의 안목과 괴로움이 정말 가벼워지는지 삶이 그냥 내가 속삭임 없이 그냥 허용이 돼버리고 있는지 이 법이 온전히 허용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갖추고 있는 반야의 원래 갖추고 있는 반야의 지혜는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러잖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법문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까요? 근기 낮은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도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인연 있는 사람들은요 독실한 기독교 천주교 신자
아니면 종교에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문학 강의가 갑자기 재밌어서, 아니면 무슨 저 뉴에이지 같은 게 재밌어서, 아니면 무슨 뭐 웰빙이니 명상이니 무슨 뭐 범영성계 분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 그 정말 분야가 다양해요. 뭐가 됐든 그 이상한 독특한 뭐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다가 이 공부를 또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아니 본인이 너무 괴로웠다가 그냥 법문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연이 되려고 하면요 타종교에 완전 독실한 사람인데도 이 법문 영상 하나 딱 보고 갑자기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냥 몰입해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은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 제 가족들도 제 설법을 이게 많이들 들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가족 형제 부모님이 제 설법을 들으라는 말도 안 했지만 듣지도 않았을 것 같고,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설법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가족이라고 해도 오히려 가족을 구제하기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제발 부처님 법문 좀 들으라고 해도 가족도 안 듣는다니까요. 가족도 구제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굳이 못하려고 들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법상 스님을 만나면 다 불자가 되겠지, 다 구제하겠지. 아닙니다. 제가 제 가족도 구제 못할 수 있다니까요. 제 가족 친지도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얘기 여태까지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걸 너무 돕고 싶으니까 이 한마디만 해도 되겠느냐, 그럼 하라고 내가 좀 추천해 주는 법문을 좀 들을 거냐 그랬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그렇게 법문 듣고 있을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고 괴로워 죽겠어서 그거 들을 정신? 아우, 그렇게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돼요. 아무리 애정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절 인연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건 뭐 부처님이 와도 안 되잖아요. 부처님 제일 옆에서 근거리에서 시봉했던 안한존자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안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결국 못 깨달았다니까요. 처음 원리에서 찾아온 제자는 바로 법문 듣고 그날 바로 깨닫는 제자가 수두룩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존자는 평생을 옆에 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 제자들도 수두룩했어요. 평생 있어도 못 깨닫는 제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문득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절 인연은 언제 누구에게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연이 딱 안 되는 사람들은 주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첫째, 삿된 견해의 장애, 또 번뇌 뿌리. 번뇌 뿌리는 뭐냐? 분별의 뿌리예요. 분별망상. 분별망상이 많으니까 온갖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나다 너다 하는 생각도 번뇌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삼독심도 번뇌죠. 맞다 틀리다라는 분별에서 모든 번뇌가 일어나요. 막 더 취해야 되는데, 저 싫으니까 밀쳐내야 되는데, 이 취사 간택하려는 모든 생각들, 온갖 분별들, 그게 이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분별망상의 뿌리가 너무 깊은 사람은 이 법문을 들어도 초목이 큰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듯이 오히려 욕한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번뇌 뿌리가 깊어서 이 공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번뇌는 많이 옅어졌는데, 예를 들어 오랫동안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명상이나 수행을 많이 해서 번뇌 뿌리는 그래도 많이 가벼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되겠네요 하는데 그런 사람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기 때문이다. 삿된 견해의 장애가 뭐냐면 법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법문 듣고 깨닫는다고? 그게 말이 돼? 수행을 해야 깨닫지. 염불을 해야 깨닫지. 독경을 해야 깨닫지. 윗바사나를 해야 깨닫지. 가나선 가지 못 깨달아. 조사선 가지 못 깨달아. 윗바사나만.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이 하신 이것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라고 하거나 또 선만이 이거 가나선만이 진짜지 윗바사나 저건 아무 저건 아니야. 이 수행만이 진짜야. 이것만이 진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진짜지. 이렇게 깨닫는 게 진짜지. 저렇게 깨닫는 게 진짜지. 수행법을 쥐고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달을 가리킨 손가락, 어떤 여러 손가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한 손가락을 손가락에 집착했는 거예요. 달 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수행법에 집착했는 거 아니에요. 뗏목 타고 어떤 뗏목을 타든지 타고 저 언덕에 가서 내리면 되는데 아니 딱 타고 보니까 이 뗏목이 막 그럴싸하고 이 뗏목이 꼭 깨달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뗏목 하나 붙잡고는 뗏목에서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뗏목은 이미 도착해 있어도 심지어는 있어도 못 내린단 말이에요. 계속 뗏목만 타고 있거나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특정한 수행법에 집착해 있으면 그게 견해의 장애란 말이에요. 삿된 견해의 장애. 부처님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정견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초기 불교 경전에 다 읽어보세요.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바른 견해란 정견이란 어떤 견해도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견해를 쥐고 있는 게 바른 견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견해를 쥐고 있는 건 그 어떤 견해도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부처님 견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그 어떤 견해에도 취하지 않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취하지 않는 것, 머물지 않는 것, 무주법이라고 하잖아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법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삿된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면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불교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 깨닫기 더 쉽다는 얘기를 하죠.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견해의 장애가 없는 사람, 불교는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하고 어설프게 깨달음을 공부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내가 공부했던 깨달음을 쥐고 있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제일 공부가 안 돼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 생각을 아주 강하게 쥐고 있으면서 이제 이러더라고 저한테. 아, 스님 진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떤 스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갔더니 아, 이 스님은 공부 제대로 못한 스님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래놓고 어떻게 공부를 한 스님이라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주 삿된 아주 정견이 없는 아주 공부 너무 안 한 스님이더라고 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죠. 뭐 어떤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아, 이 스님은 진짜 공부를 제대로 못한 스님이다 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그 말이 틀렸다래더라. 이건 진짜 옳은 말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열을 내시면서 깨달으면 불을 다 꺼진 방에 불 하나 들어가지 않는 불을 다 끈 방에 깜깜한 어둠 속에 딱 던져 넣어도 모든 게 환히 보일 줄 알아야지 그게 진짜 깨달음이지. 그게 진짜 깨달음 아닙니까? 나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스님이 그런 게 깨달음 아니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스님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제 말이 100% 옳은 말 아닙니까? 이건 지혜인데 지혜. 지혜 등불을 켜는 건데 깜깜한 데가 있어도 환히 볼 수 있어야 그게 지혜이고 깨달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열을 내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견해를 계속 쥐고 계실 건가요? 그 견해를 너무 꽉 쥐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법은 이런 거야. 법을 깨달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의 견해를 딱 쥐고 있으면 자기 생각을 딱 쥐고 있으면 어떻게 공부가 들어가겠어요?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게 법이에요. 당연하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여야지요. 박쥐도 아니고, 아, 박쥐라도 안 보이지 않을까? 아, 박쥐는 볼 수 있겠네.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여야 그게 부처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장애. 아, 이거 뭐라더라? 이거를. 이거 무슨 장애, 무슨 장애라 하죠? 번뇌장, 소지장애라 하죠, 이것을. 뒤에 걸 번뇌장애라고, 아는 바의 장애를 소지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삿된 견해의 장애를 소지장애라 그러고, 번뇌 뿌리가 깊은 장애를 그 번뇌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애가 있으면, 이것은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다 가리고 있는 것과 같아서, 큰 구름이 막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면 햇볕을 볼 수 없잖아요. 햇볕은 바로 지혜의 등불을 얘기해요. 햇볕을 볼 수 없어요. 바람을 불어야지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확 불어와서 무거운 어둠을 싹 몰아가야지만 햇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법문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법문을 들어서, 지혜로운 법문을 들어서 구름을 걷어내야만 햇볕, 본래 있던 햇볕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햇볕을 만들어야 됩니까? 부처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먹구름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먹구름만 걷어내면 된다. 번뇌장, 소지장만 제거하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이지, 따로 부처를 얻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음이 없지만 일체 중생들의 마음은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여 모두 같지가 않습니다. 본래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은 게 없지만 중생들의 마음은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해서 크고 같지가 않죠. 사람들마다 근기가 다 다르죠. 어리석은 마음으로 밖을 보면서 수행하고 부처를 찾지만 자성을 깨닫지 못하니 그것은 곧 근기가 낮은 것입니다. 뭐가 근기가 낮은 것이냐? 밖을 보면서 수행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부처인데 이 부처인 회광반주에서 자기 부처를 보려고 하지 않고 바깥을 보면서 바깥에 있는 부처를 찾아 나서려고 하고, 바깥에 어디 도가 있는 줄 알고 찾아 나서려고 하는 동안은 자기를 돌이켜보지 못하니까, 바깥을 보게 되면 수행이라는 도구를 통해 저 부처로 가기 위해서 애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안은 부처를 찾지만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근기가 낮은 거다.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수행하고 추구하고 쫓아가고, 이게 바로 근기가 낮은 거란 말이에요. 만약 돈교 법문을 듣고 깨달아 바깥으로 닦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돈교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바깥으로 닦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마음에서 늘 정견을 일으키며 번뇌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곧 견성입니다. 뭐가 견성이냐? 이 돈교 법문을 듣다가 깨달아, 여러분 깨달아, 뭐 깨달아란 말이 대단한 거예요. 깨닫는다, 몰랐다가 알게 되면 우리 아이고 깨달아, 아 이제 깨달았다 이러잖아요. 아, 깨달음은 이 불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삿된 견해의 장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 삿된 견해의 장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삿된 견해의 장애 중 하나가 법상의 법상, 아상 법상 이러잖아요. 법에 대한 상, 법에 대한 상, 법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이런 상, 그게 삿된 견해의 장애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도노 견성을 하면 세상이 막 와르르 무너지는 체험이 있을 거야, 막 쑥 내려가는 체험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면 뭔가 막 그냥 소름 끼치게 뭔가가 막 그냥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뭔가 일어난 이런 어떤 체험이 있을 거야. 갑자기 단박에 막 안목이 막 확 바뀌는 뒤바뀌는 이런 체험이 있을 거야. 온갖 나름대로의 어떤 상을 지어놓고, 깨달음의 체험에 대한 상을 지어놓고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깨달음이야, 이런 식으로 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배워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 상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초기 가나선은 안 그랬는데 중기 이후에 가나선으로 가면요, 가나선을 화두를 들고 유의 조작해서 밀어붙이는 가나선이 유행했어요. 밀어붙이는 가나선, 밀어붙이면 그건 유의 조작이잖아요. 내가 애써서 밀어붙이는 거니까.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유의 조작이 있으면 인과법이 된단 말이에요. 원인을 제공하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요. 마치 매일 아침에 대변을 보는 사람은 그냥 대변 보고 끝이에요. 근데 일주일 10일 동안 대변을 못 봐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이 괴로움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시원하게 대변을 확 봐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체험이 얼마나, 대변의 체험이 쑥 내려가는 체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화두를 들고 막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이게 꽉 막혀있단 말이에요. 꽉 막혀있다가 이게 뻥 터질 때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체험도 세게 온단 말이죠. 내가 어떤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체험이 어떻게 올지도 또 어느 정도 달라지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에 조금 힘든 게 있던 사람들, 뭐 큰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큰 병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도 어떤 체험이 좀 강렬하게 올 수도 있어요. 또 공부 좀만 듣,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법문 듣다가 막 몸이 흔들리거나 이런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찌 보면 뭐 이게 우리가 그냥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예를 들면 그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제대로 뚫리지 않고 이러던 어떤 몸이나 마음에 있던 어떤 부분들이 이게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몸과 마음에서 강렬한 변화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체험이 어떻게 오느냐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강렬한 체험을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내가 정해놓은 그 체험, 이게 와야 되라는 것 때문에 그게 안 오면 아직 못 깨달았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그게 다 삿된 견해의 장애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법문 듣다가, 아니면 뭐 길을 걷다가, 뭔가 그냥 어떤 순간에 문득 아하 하는 순간, 어? 하는 순간, 이거라고? 이거네? 하는 순간, 그런 순간이 그냥 쑥 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동안 막혔던 게 그냥 소화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아, 이건 아닐 거야, 내가 뭔가 빵 터지는 순간이 없었는데 이거 일리가 있나, 그리고 또 추구하고 또 기다려요. 또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이게 또 제대로 안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러니까 견성, 뭐가 견성했나 보세요. 동교 본문을 듣다가 그냥 깨달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드라이하게 썼어요. 법문을 듣고 깨달아. 선사 스님들이 깨달은 게 법문 듣고 문답하고 하다가 아, 그냥 알았다, 이 자리를 알았다, 끝. 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느니 이런 얘기 선어록에 보면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알게 됐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법문을 듣다가 문득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깥으로 닦는 것에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않죠. 이제는 막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막 이거 목매지 않죠.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 내가 자기 부처가 확보됐는데 바깥으로 닦는 것에 집착하겠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냥. 그리고 다만 자기 마음에서 늘 정견을 일으켜요. 자기 마음에 늘 정견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늘 확인되는 것인데, 뭐. 번뇌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면, 번뇌의 티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단박에 끝나진 않아요. 오래오래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저절로 관조하게 돼요.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 윗바사나는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듯이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본다, 이게 뭐예요? 본래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고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명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저절로 자기 일어나는 그 망상들이 망상인 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끄달려 가요.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번뇌의 티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 큰 뭐 견성 이런 거 대단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내가 이거 견성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름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선지식들이요 안에도 밖에도 머물지 않고 가고 옴이 자유로우며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제거하면 통달하여 걸림이 없게 됩니다. 능히 이러한 행을 닦는다면 반야경과 본래 차별이 없게 됩니다. 안에도 밖에도 머무를 데가 어디도 어느 데가 없어요. 나와 내 바깥이 따로 둘이 아니에요. 안팎이 둘이 아니에요. 어디도 머물 게 없고 가고 옴이 자유롭다. 가도 가는 게 아니고 와도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안에서 여러분 꿈속에서 서울을 갔다 오고 부산을 갔다 와도 그냥 이 자리잖아요. 그냥 꿈 깨고 보면 이 자리잖아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가고 오는 게 없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제거하면 본래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디 집착하겠어요. 통달하여 걸림이 없게 됩니다. 걸림 없게 되죠. 이렇게 이러한 행을 닦는 것이 바로 반야경과 본래 차별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